안녕하십니까. 업그레이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RTQ 한글 시험 시작 전에 세팅을 하면 좋은 도움이 되는 기본 세팅법들을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막상 시험을 하게 되면은 뭔가 세팅이 흐트러져 있어서 나중에 그 세팅을 찾아서 다시 원위치를 내가 늘 연습하던 상태로 원위치를 시키는데 의외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RTQ 한글 같은 경우는 생산성 본부 자체에서 어떤 시험장을 갖고 있어서 시험을 치는 게 아니고 대학교라든지 어떤 학교를 빌려서 특히 전산실을 빌려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초기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선 시험자가 만진 세팅이 나중에 내가 2교시에 시험을 친다면 1교시에 시험 쳤던 수험자가 어떤 세팅을 만져서 흐트러 놓았다면, 2교시 때 내가 시험을 치러 자리에 앉았는데, 보면은 도구 상자가 안 보인다거나, 어떤 기본 세팅들이 흐트러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컴퓨터가 이상인지 없는지 확인을 하라고 시간을 줍니다. 그때 여러분이 집에서 연습하듯이 기본 세팅 상태를 초기화를 시켜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의외로 잘못됐을 때 고칠 줄 몰라서 감독관한테 문의를 하더라도 감독관은 절대 가르쳐주질 않습니다. 부정행위가 되기 때문에 알아서 하세요라고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세팅하는 방법을 잠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시험장에 앉으면은 감독관님들이 들어와서 우선 컴퓨터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하라 그럽니다. 자, 그때는 컴퓨터를 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빨리 내가 사용하는 할 버전의 한글을 띄우실 겁니다. 띄우시고, 자, 생문서를 띄워서 키가 이상도 쳐보실 거고, 영어도 쳐보실 거고, 한글도 쳐보실 거고, 자, 이렇게 해보는데, 앞선 누군 수험자가 만져서 이런 도구 상자도 없어지고, 내가 늘 사용하던 상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기본 상태로 돌릴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항상 도구 상자 두 개는 보이게 해주십시오. 자, 지금 같은 경우도 도구 상자가 지금 하나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건 서식 도구 상자고요. 요거는 서식 도구 상자라 그럽니다. 이거 말고 아이콘 모양으로 된 거, 그걸 우리가 기본 도구 상자라 그러는데, 그 기본 도구 상자가 지금 없어진 상태입니다. 자, 기본을 띄우시는 방법은 보기에 가셔가지고, 자, 펼친 메뉴를 누르시면 여기에 도구 상자라는 항목이 있고요. 여기에 기본이라는 체크가 해제된 기본이라는 메뉴가 있죠, 그죠? 자, 여기서 다시 도구 상자에 가셔가지고 얘를 클릭함으로 해서 자, 우리가 많이 보던 도구 상자가 나타나죠, 그죠? 자, 이렇게 도구 상자, 기본 도구 상자를 띄우시고 서식 도구 상자 띄우시고 이렇게 두 개는 반드시 띄워놓고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서식도 안 나타났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서식을 체크를 해주시면 나타나겠죠, 그죠? 자, 좀더 빠른 방법은 자, 만약에 내가 시험장에 앉았는데 기본이 없고 서식만 있더라. 자, 그러면 여기 빈 곳, 이쪽에 빈 곳에 가셔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자, 바로 나옵니다, 그죠? 기본 체크 해제됐다 나오죠, 그죠? 서식 체크돼서 나온다. 자, 기본을 클릭하시면 기본 도구 상자 반응. 자, 또 오른쪽 버튼에서 서식을 없앨 수도 있고 언제든지 나타나게, 자, 기본도 없애고 나타나게 가능하죠. 자, 요거는 기본으로 두 개를 띄워놓는다 보시고 반드시 요거 체크해서 두 개를 나타내게 하시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확인해야 될게 바로 요. 지금 여기 보시면 문단보라 그럽니다. 우리가 엔터키를 쳤는지 또는 줄이 몇 줄인지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이 문단보가 있는데요. 이 문단보는 항상 보이게 해주셔야 돼요. 자, 이거는 보는 것과 또 관련됐기 때문에 또 보기 메뉴입니다. 보기를 클릭하시면, 자, 여기 문단보라고 했죠, 그죠? 문단보를 체크 해제하시면 문단보가 사라집니다. 문단보를 체크를 하시면 문단보가 나타나죠, 그죠? 자, 여기서 엔터를 치면은 내가 여기서 네 줄인지 세 줄인지 알 수가 있죠. 만약에 문단보가 없다면, 이게 지금 세 줄인지 네 줄인지 헷갈립니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 문단보를 넣어주시고, 또는
문단이, 내가 사용한 문단이 어디까지 끝이 나는지 알 수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줄이 하나의 문단인지, 한 줄이 하나의 문단인지, 그걸 확인할 때도 이 문단보호를 반드시 켜놔야 된다는 거죠. 자, 문단보호를 꼭 켜주시고. 자, 이 문단보호, 이것도 펼친 메뉴에 가면은, 여기에 표시 숨기기를 우리 쓴다, 그죠? 여기에 문단보호가. 이걸로 하셔도 되고, 자, 기본 도구 상자를 띄워서 문단보호 체크해주시고. 또 하나 또 해주셔야 될게 이보기에서 쪽윤곽. 자, 쪽윤곽을 눌렀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끄습니다. 자, 다시 눌러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가 편집 용지에서 설정한 이 여백 부분, 상여백, 좌우여백, 이 여백이 지금 쪽윤곽이 돼 있음으로 해서 나타납니다. 만약에 쪽윤곽을 끄게 되면 여백이 없이 종이 안쪽 실제 문서 작성하는 부분만 나타납니다. 자, 이런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마지막에 우리 문서 작성에서 머릿말, 쪽번호, 자, 이런 게 지금 들어갈 자리가 이쯤이 돼야 되는데 이쯤이 지금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머릿말을 못 넣는다는 거예요. 확인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쪽윤곽을 켜고, 자, 그리고 작업이 수월하게 쪽맞춤을 꼭 눌러주십시오. 아, 폭맞춤을 꼭 눌러. 쪽맞춤이 아니고 폭맞춤을 눌러서 이 폭이, 끝까지 이 폭이 다 보이게. 그죠? 끝에서 좌우 끝이 화면에 꽉 차게. 그러면 우리가 작업을 하면서 큰 화면으로 전체를 다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쪽윤곽 켜주시고, 폭맞춤 켜주시고, 문단보호 켜주시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자, 또 우리가, 이거는 개인차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만약에 내가 지금 영타로 되어 있죠, 그죠? 자, 영문에서 내가, 나비라는 글자를 치겠다 그러면, 나비라고 치고, 스페이스 키를 한번 딱 누르게 되면요. 자, 잘못 쳤었는데, 자, 알아서 컴퓨터가 영문이 아닌, 영문 단어가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한글로 알아먹고, 한글로 교체를 해줍니다. 자동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글 상태에서 내가 러브라는 글 단어를 치려고, 영문은 타자, 영문을 안 바꾸고, 바로 LOVE라고 쳤습니다. 근데 내가 의도하는 영문이 아니죠, 그죠? 영타가 아니라서 어떻게 됩니까? 아, 잘못 쳤네. 다시 지우고 다시 치겠죠. 하지만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 키를 누르게 되면 러브라고 자동으로 바꿔줍니다. 굉장히 편한 기능일 수도 있는데 또 불편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게 편하다면 이대로 쓰시면 되고, 만약에 이게 나는 불편하더라, 나는 엉뚱한 건데 잘못 쳐서 얘가 바꿔버리더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기능을 꺼버리면 됩니다. 자, 그 기능을 끌 수 있는 게 어디냐면, 기본은 켜져 있는데, 도구에 가시면, 글자판에 가시면, 이게 자동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얘를 체크를 해제하게 되면, 자, 만약에 영문 상태에서 똑같이 나비라고 치면, 나비라고 치고 스페이스 키를 누르게 되면, 이제 변환이 안 되죠. 그죠? 마찬가지로 한글 상태에서, 자, 내가 러브라고 칠 겁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키를 누르게 되면, 자, 변환이 안 되죠. 그죠? 요거는 개인마다 조금 다릅니다. 서로 뭐 오타가 많으신 분들은 이게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오타 없이 잘 치시는 분이라면, 글자판을 자동 변경을 꼭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 자,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자표를 넣을 때, 단축키 컨트롤 F10번을 누르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자, 들어가면, 자, 거기서 다른 앞에 소음자가 만진 내용이 다른 곳에 가서 체크가 됐다면, 지금 여기도 보시면 유니코드 문자표에 한중일 기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 내가 심을 치다가 바꿔야 될 경우는 또 찾아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한글 HNC 문자표에 정각 기호에 이렇게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전에 미리 이렇게 한글 HNC 문자표에 정각 기호를 선택하시고, 자, 요런 걸 하나 넣기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은 나중에 시험을 시작하고, 자, 내가 이제 특수 문자표를 내야 된다 그러면 컨트롤 F10을 누르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한글 H 문자표의 정각 기호에 요런 체크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3번은 내가 요렇게 해주시면은 실제 시험장에서 내가 들어가게 됐을 때 이 한글 H 문자표의 정각 기호가 체크가 돼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잘못되어 있는데요.
한번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넣기를 해주시면 다음에 들어가시면 그 엣진 시문자표의 정각기호로 되어 있으니까 내가 선택한 세부지 이상이 있는 문자표만 선택을 해서 바로 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같이 방금처럼 잘 안되고 엉뚱한 데 가있다 그러면 자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에 입력을 쭉 시켜주시고 그렇죠? 이렇게 여러가지를 넣어주시고 넣기를 한번 하신 다음에 다시 Ctrl F10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한글 HNC 문자표의 정각기호에 선택이 되어 있겠죠, 그죠? 그러면 시험을 칠 때 바로 그냥 원하는 걸 선택해서 바로 넣기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미리 세팅을 해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림 넣기 같은 경우 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자를 넣을 때, 만약에 한국이라는 한자를 넣으려고 했다, 그죠? 그러면 F9를 누르실 겁니다, 그죠? 한국이라는 단어를 치고 F9를 눌렀을 때, 기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바로 한자로 변경이 됩니다. 한국이라는 이걸 한자로 바로 변환해 버려요. 한글은 없고 그냥 한자로 바로 바꿔버린다는 거죠. 근데 실제 시험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한글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갈로 열고 한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반드시 요걸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 바꾸기를 한번 해주세요. 자,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 내가 칠 때, 그죠? 이제는 F9를 누르게 되면 체크가 미리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원하는 것만 선택을 하고 자 이거다 이거다 선택만 하고 바꾸기 누르면 이거는 체크를 안 해도 되겠죠, 그죠? 체크되어 있으니까 바로 입력이 가능하죠. 자 이렇게 미리 세팅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림 넣기 그림 넣기를 클릭했을 때 자 입력 부분에 가서 그림을 넣는다거나 또는 컨트롤 NI를 눌러서 컨트롤 N을 눌러서 그림 블록이를 할 겁니다. 그죠? ITQ 안에, 픽치 안에 어떤 그림 하나 선택을 하실 건데, 문제는 뭐냐면, 문서에 포함이 이게 체크가 해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물론 앞에 누군가가 만졌을 때 체크를 해제해서 했다거나, 그러면 여기 해제가 되어 있을 겁니다. 반드시 문서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문서에 포함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어떤 종이에 그 그림을 풀로 붙이느냐 안 붙이냐 차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그 종이를 주려고 할 때 풀로 안 붙이고 언제만 놨다면 어떻게 됩니까? 종이만 쏙 빠지면 이 사진은 떨어져 나가겠죠, 그죠? 그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진 없이 종이만 받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이걸 전송을 시켰는데 그림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네모 칸 표시만 딱 나온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문서에 포함을 안 시켰다는 거예요. 즉 풀로 안 붙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관 PC로 넘어갈 때 사진은 빼고 그냥 네모 틀만 있고 그렇게 사진 뺀 채로 넘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나중에 채점할 때 감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문서에 포함을 꼭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하시고 어떤 그림 하나 선택해서 열기로 넣으시면 돼요. 그럼 다음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로 있어요. 그러면 원하는 제목의 그림을 선택하시고 열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림도 이렇게 미리 하나 해주시고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표도 넣으실 때 자, 대부분 6줄 5칸을 많이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미리 6줄 5칸을 미리 넣고 하나 만들어 넣어봅니다. 그럼 6줄 5칸 잘 들어갔죠, 그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놓으면 다음에 시험 칠 때 바로 컨트롤 NT를 누르게 되면 6,5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따로 여기에 클릭해서 6,5로 할 필요 없이 바로 만들기만 누르게 되면 6줄 5칸이 바로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테두리를 우리가 줄 때 자, 어느 구역을 선택하고 L키를 누를 겁니다. 그죠? L키를 누르서 테두리를 줄 건데 여기서 선모양 바로 적응이라는 게 있어요. 요걸 끄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걸 왜 끄다 하냐면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테두리를 줄 때 하나만 주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어떤 부분은 요 테두리를 위에 이중실선, 아래 이중실선이고 이 좌우에는 업성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만약에 선모양 바로 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이걸 끄지 않는다면 하나 주고 나가서 다시 들어와서 또 줘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걸 해제를 하게 되면 자, 여기 보시면 이중선하고 위에 아래로 줬습니다.
그 대부분 나가서 다시 들어와서 다시 없음을 살 겁니다. 하지만 이걸 끄게 되면은 이 상태에서 다시 선모양 없음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좌우는 없애버리겠다라고 주면 실제로 보시면 두 개가 선택이 됩니다. 여기 없음도 되고 위아래 이중선도 됩니다. 이렇게 설정하시면 위에 이중선, 좌우 선 없음을 선택해서 두 개를 동시에 한 번에 줄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하시고 하시려고 그러면 이렇게 했겠죠? LT 누르시고, 자, 여기서 선물이 체크가 되어 있다면, 이중실선, 위에, 아래. 자, 그리고 나는 바로 주겠다고 없음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느냐, 잘 보시죠? 바로 선모양 바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것들이 바로 바뀐 걸로 바로 적용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두 개를 한 번에 못 준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이걸 방법을 모르신 분들은 이렇게 주시고 설정에서 나오시고 다시 또 L을 눌러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없음을 선택하고 다시 어떻게 해요? 좌우를 또 선택하겠죠. 자, 이렇게 두 번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선모양 바로 적용 해제를 해주시고 대부분 전체에 대해서 위아래는 실선 굵기를 한다거나 굵기를 준다거나 자, 좌우는 이걸 해제를 한 상태에서는 없음 상태에서 좌우는 없음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표를 많이 만들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바로 한 번만 선택하면 해서 끝낼 수 있다는 거죠. 한번 나왔다가 다시 또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런 것도 확인해 주시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세팅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시험 시작을 할때 내가 잘못된 걸 찾는다고 또 시간 낭비를 하지도 않고 또 긴장한 상태에서 당황을 하게 되면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이러고 찾다가 시간을 많이 소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시험을 망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간단하지만 요 기본 세팅법을 좀 익혀두시고 조금 연습하셔가지고 나중에 시험 시작 전에 컴퓨터를 한번 이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할때요 세팅들을 빠르게 한번 쑥 훑어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